RLC회로입니다. ET 이꼴 EM의 사인의 오메가 T. 이번엔 좀 더 복잡하게 플러스 세타라고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R이고 L이고 C입니다. 기본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전체 전압 V의 TA 값은 VRU, RU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LU, LU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C에 걸리는 전압의 합입니다. 왜 스칼라 값으로 안 더하고 벡터 값으로 더했느냐? R에 걸리는 전압은 동위상입니다. L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서고 C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뒤지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다 고려한 벡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IT라고 한다면 V의 T는 RYT 플러스 L DT 분의 DIT 플러스 C 분의 1의 인테그랄 IT에 대한 DTA 값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또 예를 J 오메가를 S로 표현하는 복소 함수를 봅시다. DT분의 D를 S로 표현하고 DT제곱 D제곱을 S제곱으로 표현하고 인테그랄 DT를 S분의 1로 표현합니다. 미분 요소, 미분은 S입니다. 이게 도함수 S제곱이고 적분은 S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는 VT는 시간 함수를 S 함수로 표현해서 VS는 RU, IS. DT분의 D는 S. LS, IS. 플러스 S분의 C죠. S분의 SC분의 1, I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 함수로 표현되는 것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S 함수, 라플라스 변환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와 얘가 존재하면 RL 직렬 회로입니다. 얘가 존재하면 RC 직렬 회로입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입니다. 임피던스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입니다. 얘는 다시 쓰면 루트 R 자선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에 위상각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위상각은 늘 뭘분의 실수분의 허수입니다. 벡터 그림을 그리면 얘가 R이고 J의 오메가 L입니다. 일상 안에 존재됩니다. 위상각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R분의 오메가 L입니다. 세타는 탄젠트 분의 탄젠트 분의 1은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의 오메가 L로 이름하여 아크 탄젠트의 오메가 L로 일상 안에 존재하니까 그냥 플러스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루에서는 유효전력이, 여기서는 무효전력이 발생됩니다. 임피던스 전체에서는 피상전력, 즉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 나타나는 전력입니다. 다음, 1번과 3번이 존재합니다. 임피던스는 R-JXC고 R-JωC분의 1입니다. 사상 안에 존재하는 값입니다. 사상 안에 존재하는 값입니다. 위상각은 예분의 예입니다. 그래서 예는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의 루트. 세타는 마이너스 세타고 아크 탄젠트의 오메가 R분의 오메가 CR분의 1입니다. 한번 다시 쓰면 루트 R자승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에 위상각 세타는 아크 탄젠트의 오메가 CR분의 1이 되고 이 위상각은 반드시 마이너스 값을 받습니다. 다른 거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임피던스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만 판단하십시오. 자, 이제는 1번, 2번, 3번입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2번이 3번보다 크면 일상 안에 존재하지요. 3번이 2번보다 크면 사상 안에 존재하지요. 일상 안에 존재하면 RL 직렬회로고 사상 안에 존재하면 RC 직렬회로. 2와 3이 같으면 1만의 회로예요. 이거는 뭐만의 회로예요? 정저항만의 회로입니다. 임피던스 Z는 불러보세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예 J 오메가 C분의 1 R은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얘가 얘보다 크면 허수부가 플러스고 얘가 얘보다 크면 허수부가 마이너스입니다. 허수부가 플러스면 일상 안에 존재하고 허수부가 마이너스이면 사상 안에 존재합니다. 일상 안에 존재하는 건 유도성 회로고 사상 안에 존재하는 것은 용량성 회로고 R상 축상 위에 존재하는 것은 R만의 회로입니다. 허수부가 0되는 회로가 순저항 회로입니다. 허수부가 0되면 Z의 뭐? 허수부가 0됩니다. 이걸 공진회로, 동조회로다. 조건은 허수부가 0이 되는 겁니다. 오메가 자승 LC는 1이 되고 주파수 F는 2파이의 루트 LC분의 1이 되고 Z의
값이 최소가 되고 번호 전류 I는 Z분의 2가 되었어. 최대 전류가 흐르고 최대 전류가 흐르니까 에너지 소비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새로 배운 공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내가 평면 위에 R이고 JXL이고 마이너스 JXC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라.